기조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? 후보 유재석입니다. 저의 정책은 바로 고고고고입니다. 프로그램 시간은 정하고, 두 번째 잃어버린 초심은 되찾고, 세 번째 준비하는 습관은 키우고, 네 번째 예능의 기본은 지키고, 다섯 번째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맞고. 아,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방송 환경 점점 방송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그 재미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 더 이상 무한도전은 시간을 늘려선 안 된다. 또 전 이게 사실은 상당히 불만 아닌 불만입니다. 시간은 금인데 말이죠. 시간은 우리에겐 똥입니다. 무슨 말이냐? 아, 뭐야? 똥에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니. 정말 이게 저 방송 중에 자꾸 하는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똥에 허비하는 시간. 제가 계산해봤어요. 우리가 376회인데 하루 2시간 정도 화장실로 낭비를 한다고 했을 때 총 지금까지 752시간. 이 일수로는 31일. 예? 한 달이네요. 똥으로 한 달을 낭비하는 거예요, 똥으로. 왜 저를 보고 얘기합니까? 그럼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. 그래서 잠깐만요. 죽겠습니다, 진짜. 정말. 아니, 이런 식으로 똥 먹어요. 진짜 그거 똥 고쳐야 돼. 어쩔 싸요. 그래서 저는 이 똥 연간 총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. 아직. 이 변 총량제는 뭐냐면요. 한 분에게 연간 우리 무한도전 내에서 녹화를 하면서 줍니까 이렇게 쌀 수 있는 변 봉투를 드립니다. 부평 해서 이게 뭡니까? 자, 봉투가 넘치게 되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저 과정을 다 찍어서 찍어요. 변 실명제를 제가 실어보겠습니다. 변 실명제가 뭐예요? 변 실명제가 확실히 보이게만 자. 자, 어쨌든 총량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옆에 사람한테만 얘기해요. 그냥 무슨 소리입니까? 잠시만. 아니, 이렇게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, 아니 MBC 국장도 하지 못한 일을 유재석 씨가 어떻게 그걸 해야죠? 우리가 해야 됩니다. 아, MBC 국장님은 어떻게 우리 똥단속까지 어떻게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방송 시간 얘기 아닙니까? 집중을 좀 해주세요.